엄마 책 읽어주세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모든 게 이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내 몸, 내 의지, 내 시간,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내 동반자까지. 결혼 10년 차, 이제 남편이 언니 같다고요? 부부끼리 왜 이래? 우리는 의리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섹스리스 부부보다 자주 성관계를 갖는 부부가 육아와 가사일 분배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굳이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지 않아도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았던 이야기. 오늘은 부부의 성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관계 수업의 저자 치안님과 함께 시작할게요. 네, 오늘 엄마의 책 읽기를 함께할 두 분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치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분의 특별한 손님을 더 모셨습니다. MBC 충북에 가장 어리고 예쁜 뭐라고 해야 되지? 까지 마음에 들었다. 어리고 예쁜 좋은데 계속하세요. 우리 김우림 PD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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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치아님을 발견한 감사합니다. 오. 네. 네, 사실 치아님과 MBC 충북에서 1년까지는 아니지만 파업이 아니었으면 아마 1년 넘었을 텐데 1년 가까이 그 어른들을 위한 원래 원제는 불편한 상담소를 기획을 했었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아침 프로그램이고 주로 여성 시청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해보자, 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치아님과 1년 정도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굉장한 용기였죠. 사실은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성 이야기를 무모했죠? 아침 방송에 대놓고 한다는 건 제가 하자고 네. 연락을 하셨을 때 정말 네. 정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 다 오케이 하실 수 있겠어요? 방송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방송인데 더더군다나. 그 생방이었잖아요. 생방이었잖아요. 네, 이제 네. 근데 팟캐스트는 그래도 이제 녹음이죠. 네, 그렇죠. 좀 세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라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오. 9살, 5살.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네, 그래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요. 거의 또래지 뭐. 제가 좀 많긴 많죠? 저는 온라인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 치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연애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제 성 상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특히나 제 개인적인 또 관심도 있어서 또 그쪽으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담사 또 한편으로는 성 상담사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네, 성 상담사 치아입니다. 본명은 정종구. 읍스. 엄마의 책 읽기 저 애청자예요. 네. 그래서 저도 육아가 끔찍해서 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아이가 몇 명? 둘이에요. 둘인데 몇 살이에요, 이제 고2, 중3 이렇기 때문에 여자애, 남자애 이런데 이제 굉장히 옛날 기억이죠. 굉장히 옛날 기억인데 만약에 누가 셋째 날 나지 않을래? 그러면 죽을래?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키워줄 거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희 마나님은 네가 뭘 했다고 그런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면서 엄마의 네. 책 읽기를 들으면서 괜히 막 내가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힐링되고 막 진짜요? 그래. 네,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따뜻한 방송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위로받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나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이게 너무 안 맞지 않나? 오, 네. 제가 그 맘카페 글을 심심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읽어봐요. 그러면
아이 육아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아요. 은근 많아요. 예를 들면은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하고 막 나의 몸은 재정비가 안 돼 있고 전혀 욕구가 생기지 않는데 남편이 자꾸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는 부분에서 속상하다든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려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고민들이. 근데 이것조차 모르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나만 이상한 건가? 이게 뭐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자책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맞아요. 거의 한 70, 80% 정도는 부부의 섹스리스는 그때 시작돼요. 아이 낳고 관계가 멀어지고 임신, 안 하고 육아에 지칠 때. 그렇죠. 남편에게 감정도 그때 생기고 남편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렇게 거부하는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고 자존심 상했고 그래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서부터 섹스리스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분들이 뒤돌아보는 시점이 생기시잖아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아이가 조금 더 크고, 크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남편은 이미 저만큼 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거기다가 대고 내가 일로 와라고 손짓하기엔 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점점 멀어져 가시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신, 출산, 육아. 읍스. 그 상담소 방송했을 때 첫 화가 섹스리스였어요. 네. 그때 저희가 여러 주제 중에서 왜 하필이면 섹스리스를 다뤘을까? 맞아. 사실은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 섹스리스가 많았다는 거, 그죠? 다른 외국이랑 비교해서도. 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그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임신 출산 육아 몰입기. 네. 네, 맞아요. 섹스리스가 정말 질병이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좀비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실제 경제 지표는 크게 낮지 않아도 민생 체감 경기는 최악인 것처럼 대한민국 섹스리스 부부와 관련된 통계에 비해 주변에서 느껴지는 실제 체감 섹스리스 부부 지수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물론 섹스리스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전염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중병이며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섹스리스와 관련된 통계를 좀 살펴볼까요? 2014년 동아일보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2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서치 결과 10명 중 4명은 최근 2개월간 배우자 또는 연인과의 성관계 횟수가 월 1회 이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조사 대상에 20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부를 잘하는 몇몇의 학생이 집단의 평균을 확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듯이 만약 이 조사에서 20대를 뺐다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장담컨대 50%도 넘었을 겁니다. 심지어 40대, 50대 부부로만 한정했다면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섹스에 대해서 쉬쉬하고 부끄러워하는 한국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즐겁고 건강한 섹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배울 방법조차 없었고 그래도 야동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기술이나마 어떻게 좀 써먹어보려고 했더니 이번엔 과도한 업무량에 치이고 육아 스트레스에 밟혀 파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뜩이나 상황도 이런데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직장 상사는 직장 상사대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유효기간은 평균 18개월에서 최대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서로 익숙해지고 무뎌져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생활 연차가 늘어가면서 남편의 퇴근 시간이 설레었던 신혼초는 아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실 구석 그 자리에 있는 에어컨처럼 남편이나 아내의 존재가 당연하게만 느껴집니다. 못생겼어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집 아줌마에게 더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고 멜로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한마디에 탄성을 지르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게 된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씹다 뱉은 오징어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섹스하고 싶단 생각이 든단 말입니까? 질문 하나 하면 그냥 좀 무식한 질문. 네네. 네. 윤조죠. 윤조. 네, 윤조. 네, 윤조가 생기기 전에 그냥 정말 무식하게 한 달의 네. 부부생활 횟수와 지금 한 달의 부부생활 횟수의 차이는? 지금 확실히 줄었죠. 지금은. 확실히 줄었다. 왜냐하면 윤조가 태어나기 전에는 일단 신혼이었고 신경 쓸 거리가 거의 없었죠.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거는 연애를 되게 깊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 아이를 낳고 심지어 저는 이제 워킹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막 쪼개서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 부부관계를 이전처럼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근데 그거는 원인을 네. 워킹맘, 시간 뭐 이런 거에다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궁금한 건 두 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네. 그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5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을 했는데 아이랑 거의 24시간 밀착돼서 생활할 때는 전혀 없었어요. 욕구도 없고. 그렇죠. 제 몸은 그냥 아이를 길러내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요? 정상인 네. 거죠? 네. 실제 모유수유할 때는 내 가슴을 내 아이가 아닌 존재가 그래. 건드리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히고 막. 아니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연년생 낳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모유수유 기간에 그러면은 부부관계를 했다는 게 난 그 당시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 형식적으로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 형식적으로. 어쨌든 배라는 한 4, 5개월 네. 이후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특별한 욕구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른들 우스갯소리로 딱 5번 했는데 5명 생겼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힘든데 남편이 힘든 것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 아내분들이 계시잖아요. 매일 밤 나 좀 어떻게 해줘라고 오는데 배려하는 마음 뭐 이런 걸로 그냥,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해줄게 뭐 이랬는데 있겠다. 둘째가 덜컥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친한 선배 돌잔치 때 갔는데 이제 둘째 이제 100일 됐다는 공개를 하셨어요. 이제 막 돌잔치 하는데 아, 선배님 역시 선배님은 짐승이야 내가 이랬지. 그 선배님은 남자분이에요? 여자 선배인데 아, 선배 짐승이야. 와 어떻게 그게 되니? 막 이랬죠 제가. 대박이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다시 계속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 다르다. 조혜선 아나운서님은 다른 것 같아요. 약화된다.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지금 윤조가 한 4살 됐죠. 이제 윤조가 38개월 정도 되니까 아이와의 그런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에너지를 덜 쏟게 되고 하다 잠깐 보면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랑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던데요. 본인의 성욕이 있어요? 저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네. 당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남편한테? 그 얘기. 그냥 저는 가가지고 스킨십 하는데. 아, 그 스킨십. 네, 제가 먼저 해요. 제가. 바람직하다. 제가 먼저 해요. 오잉. 근데 저 같은 여성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성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네. 내가 아이를 낳고 임신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욕 끌 그렇게 강하게 20대 때건 느껴본 적도 없었고 이걸 굳이 왜 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욕구가 없었기 때문에 결핍도 크게 느끼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조혜선 아나운서님이
당연히 표현하죠. 그리고 스킨십 하죠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제가 너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혜선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아이디얼한 거지. 이상적인 거지. 네. 잘 회복하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출산 전보다는 더 많이 생긴 것 같아. 안 그런가? 성욕이? 네. 아,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정말 성에 대해서 무지몽매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공포감이 있어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도 맞아, 있을 맞아.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뭐 신뢰?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성관계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욕구도 더 이제 정확히 느끼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더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아, 맞아. 지금 두 분 다 나이다? 치아님 덕분이죠. 아, 왜 이러세요? 치아님의 관계 수업 덕분에 진짜로 아무것도 진짜로. 모르다가 오 마이 갓 이런 책이 다 있단 말이야? 아,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훅 들어오시는구나. 아, 진, 와, 이거 무조건 내가 읽어야 관계 돼. 수업이 아니었으면 계속 바보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지? 아, 네. 많이 꼭 읽으세요. 이 책 두 번 세 번 읽으세요. 그리고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성은 왠지 숨겨야 할 것 같은 어색한 소재라 누군가 성에 관해 진지한 대화라도 시작하면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과장되게 웃으며 목청 높여 음담패설을 이야기하거나 손사래를 치기 시작하죠. 가족끼리 보고 있던 TV에서 키스 장면이나 배드씬이라도 나오면 아빠는 헛기침을 시작하고 엄마는 과일 가지러 주방으로 가며 아이들은 온몸을 긴장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위기에서 마음껏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성을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남편은 결혼해서도 아내 몰래 야동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경악합니다. 야동 시청이 남성에게 얼마나 일상적인 행위인지 알지 못하니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거나 더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또 일부 남성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탈하고 왜곡된 방법이며 아내와의 성관계가 천배 만배쯤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밤마다 아내와의 성관계를 통해 미칠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모르니까요. 다시 엄마 얘기로 돌아와서 엄마의 책 읽기에서 관계 수업을 왜 얘기하냐 얘기한다면 전 되게 이거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여성들은요 임신 출산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리고 그거의 중심에 임신 출산의 중심에 사실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다못해 임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외에는 몰라요. 뭐 좀 더 깨어있어가지고 몰라. 따로 그런 자신의 그런 성욕도 막 느끼고 뭐 이렇게 야한 영화도 보고 이런 여성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몰라요.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출산을 하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맞아. 아이 낳으면 살쪄 정도는 알았어. 애 낳으면 살찐 삶에 몸매 망가진 다음에 요 정도는 알았어. 그리고 임신하고 나면 약간 색소침착 같은 거 임신 선 배에 생기고 막 겨드랑이 맞아요. 같은 색소침착 까매지고. 생기는 거를 알아 나 깜짝 놀랐어 거울 보고 그리고 우리 저희끼리는 좀 웃기는 우스갯소리로 빅파이 빅파이? 빅파이는 뭐야? 이게 너무 심해?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진짜잖아 빅파이는 뭐야?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나. 아, 저희 맘 카페 가면 엄마들이 자기 몸의 정말 비가역적인 변화.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원상복구 되지 않는 변화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임신일 때 저는 배에 튼살이 생겼거든요. 남편이 매일 정성스럽게 배 마사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제 몸집에 비해서 너무 커다래진 배 때문에 살이 다 뜯어졌어요. 모유 수유하고 한 6개월 지나면 탈모도 생기잖아요. 탈모 생기고. 근데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빅파이도 얘기해줘요. 빅파이도. 그거 잘 아시죠? 얘기해보세요. 빅파이가 가슴의 그 유륜 부분이 거죠. 커지면서 까매져요. 그래서 아 그걸 빅파이라고 표현하세요? 네, 엄마들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속상한 거예요. 더구나 모유 수유 끝나면 가슴이 엄청 작아지거든요. 엄청 위축되죠.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맞아. 이거를 사실은 저는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 몸의 변화를. 맞아. 너무 창피한 거야. 오마이갓. 제가 그 여성의 성과 여성의 몸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인데 맞아. 여성들이 임신을 하는 순간 축하의 말들을 듣죠. 그러면서 막 책도 막 사주잖아요. 주변에. 아이에 대한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맞아. 어떻게 태교할 그럼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지금의 엄마들은 육아의 정보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익사할 지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면 나에 대한 정보 너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정말 중요해요. 내 몸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몸의 변화와 그리고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유일하게 알려주는 게 관계 수업. 아니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 깜짝 놀랐잖아. 엄마의 책 읽기에서 관계 수업을 진짜. 읽어야 하는 이유. 근데 내가 진짜, 찾아봤는데 네. 진짜 없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은 섹스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초 집중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실은 네. 뭐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음식을 해 먹고 피부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요하는 일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아이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해야 되고.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아, 예를 안 해야, 들면 안 해야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맞아요. 커져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옆방에 아이가 신경 쓰여 못해요. 못해요. 그치. 네. 감정 안 올라와요. 네. 네.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눈부터 잠그고 와 이렇게 네. 되는 거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느끼는 네. 게 중요한 거지. 당연한 거죠. 네. 그럼 질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한 거죠. 결국은 내가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아이 생각이건 뭐건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마는 아이에게 24시간 관심이 가 있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존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엄마의 네. 책 읽기 이전 에피소드들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게 그러니까 아이한테 뭘 해주는 거에 너무 저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었어요. 네네네. 가장 최근 에피소드 중에.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내가 행복한 거에 사실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섹스가 있죠.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에피소드인데 어떤 그 아는 지인분이 네. 전화가 오셨어요. 형, 나 굉장히 놀라운 걸 알았어. 뭐? 김이 있잖아, 김이. 그러는데 김이? 먹는 김? 김이. 김이. 얼굴에 김이. 나는 김이. 여성분들 얼굴에 생기는 김이 있잖아, 김이. 그래서 내 비밀을 알았어. 내가 이걸 밝혀내고 말 거야. 그래서 뭐? 김이는 섹스를 안 해서 생기는 거야. 아, 진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대박. 나보고 맞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일단 정말 미안해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제 친구들 출산 후에 네. 다 기미 생겼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어머 그래서 내가 기미가 없는 거야? 나 코타키나발로 갔다 온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머니 환갑이라고 환갑 선물로 제가 저랑 이제 좋다. 신랑이랑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가졌어? 아니에요. 엄마 전체, 아버지 이렇게. 뭐 저희 신랑 애기들 결국 다 같이 갔는데 엄마랑 한 방에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데 저희 엄마가 이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자꾸 야한 꿈을 꾼다는 거야. 근데 한 번 꿨대요, 한 번.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한 번 딱 꾸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내가 미쳤나 이 나이에 그랬는데 그 꿈을 또 꾸고 또 꾸고 또 꿨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만 이게 웬일이냐 망 남사스러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걷다 대고 이제 당황하지 않고 나는 정종구님의 광개섭을 읽었으므로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여유롭게 대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그거 되게 당연한 거고 엄마도 성욕이 있는 존재인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엄마의 그게 나오나 보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야한 꿈 근데 다 꾸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너무 생생했어. 그러니까 저는 현실과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임신 중이었나 이럴 때 그 꿈을 꿨는데 진짜 꿈에서 느낀 거예요 제가. 정말? 네. 근데 그게 저의 첫 그러니까 저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그걸 느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우와. 깨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도 그런 꿈을 꾼 거에 대해서 당황하시길래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도 계속 그걸 좀 해소를 해줘야 돼요 이러면서 엄마랑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님 어떻게 해소하시나? 아버님이 바뀌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60대가 넘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힘들고 굳이 상대방한테 너무 기댈 필요 없이 뭐 해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혼자? 좋은 방법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추천을 해드렸어요. 혼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엄마가 바로 그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이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한 친구가 바로 택배를 보내줬대요. 그러면 친한 친구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아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걸 엄마가 받아놓고서는 이게 무슨 아름다운 스토리야. 아름답죠. 아름답죠. 엄마가 이제 사용을 시작하시고 이제 하지만 적응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뭐 좀 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이런 에피소드가 아, 저희 모녀에게 생겼어요. 야 너무 재밌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거 왜 안 되는 거니? 이거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맞는 거니? 이렇게 문의 전화 오고 우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이 60을 먹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고 아 우리 엄마도 내 나이 때 이걸 알았으면 엄마가 그치. 적어도 30년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좋은 걸 그리고 우리 엄마 좀 더 건강했을 텐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성욕의 발산이고 그다음에 부부간의 야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섹스리스일 가능성이 적어져요. 이거 뭐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네. 근데 그 당연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남편하고 또는 나는 아내하고 얼마나 야한 얘기를 많이 하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자신 있진 않으실 거예요. 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섹스리스를 해결하기 위해 바꿔야 하는 내 생각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 섹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많이 할수록 건강에도 좋고 부부관계에도 좋다는 믿음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행위가 아니라 부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쉬운 말 같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섹스리스인 부부가 섹스리스를 극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넘어야 하는 가장 높은 산은 바로 섹스리스가 문제라는 인식이거든요. 실제 섹스리스가 오래 굳어진 부부들을 보면 지금 그대로도 큰 불편함 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성욕이 없으며 아예 기대도 하지 않으니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운 것도 없는 상태랄까요? 물론 이 경지에 오른 것이 무조건 문제는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힘들어하는 것보단 차라리 모든 욕심이 사라진 이 경지가 생활하기에는 나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 경지가 위험한 이유는 언제든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로 만든 편안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아주 사소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혹은
문득 베란다 창문 너머로 하늘에서 내리는 탐스러운 눈송이를 봤을 때 이 유리는 갑자기 와장창 깨어지곤 합니다. 눈물이 나고 살아온 모든 삶이 후회되다가 극한으로 치달으면 아주 쉽게 불륜의 함정으로 빠져들게 되기도 하고요. 둘째, 상대를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바라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육체를 담아는 여자와 남자 말입니다. 연애 시절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남자와 그 여자로 적어도 나만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봐야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같이 TV 보며 누워서 코딱지를 파고 손가락으로 조물락거리고 있는 남자거나 담배 끊어라, 술 그만 마셔라, 잔소리만 연방 날리고 있는 악마일 뿐일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은 관념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자. 저 여인도 여자다.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나 따라다녔던 여자. 이런 추상적인 생각들은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상상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관계 수업인데 그 책의 표지를 잘 보시면 구매하신 후에 책 표지를 잘 보시면 이제 핑크색 표지에 아마 네. 한자로 성이 거꾸로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성관계도 관계라는 거죠. 관계.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관계 수업이잖아요. 아니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왜 끝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멋있게 끝나죠? 좋잖아요. 원래 포장 전문. 그래서 저는 와, 멋있다. 우리는 성관계는 분명히 관계의 한 형태인데 성은 성대로만 남겨지고 맞아요. 관계 문제는 관계 문제로 따로 풀려고 아, 하는데 뭐야 선생님 결국은 관계다. 저희 전문가가 네. 관계. 만약에 성관계에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성관계에서 관계가 삭제되면 성만 남으면 또 그 안에 관계 대신에 폭력이 들어가거나 강요가 들어가면 이건 그야말로 범죄가 맙소사. 되는 거고 성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책 하나 써야겠는데요. 진짜 책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큐 기획 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관계는 관계다. 진짜 기대된다. 관계성만 기억하면 저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관계에서도 민주적인 어떤 관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유럽 쪽의 성교육은 당연히 관계지향 교육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하면 물론 관계 수업을 일단 읽으면 됩니다. 섹스리스 극복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치아님이 주셨던 솔루션은 저희 섹스리스 커플들 나왔을 때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네. 어디 가서 인터뷰했는지 아시죠? 키즈 카페 가서 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엄마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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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키즈 카페에 가서 와 창피했다 그날 진짜. 와. 키즈 카페 가서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섹스리스 얘기를 했으니 물어본 거야 섹스리스냐고 부부냐고. 그렇죠. 그래서 맞다 했을 때 대다수가 섹스리스였어. 그 자리에서. 저희는 임신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소위 속도 위반이죠. 임신을 해서인지 아내가 섹스를 거부하더라고요. 저도 좀 힘들긴 했지만 아이랑 산모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정말 꼭 참았습니다. 물론 몇 번 하자고 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죠.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도 좀 됐고 근데 아직도 아내가 꺼려하는 눈치네요. 모유 수유를 해서 그런지 생각이 없나 봐요. 저 결혼 후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임신해서 결혼한 제 죄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내한테도 말하고 싶은데 또 거절당하고 자존심 상할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는 아내가 믿기까지 합니다. 일단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면 남성분들은 나에게 성욕이 있는데 아내는 그 성욕을 이해를 안 해줘요. 그리고 아내분들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집안일로도 힘들고 육아로도 힘들고 또는 뭐 워킹맘이시면 뭐 안팎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그냥 1차원적인 아메바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화해를 하지 않는 한 이분들은 섹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성관계에서 관계를 빼면 성만 남는데 성만 남는 게 아내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실 남자를 짐승이라고 하지만 남편분들에게도 성만 남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탈하죠. 그러면 가장 첫 시작은 두 분이 아내 남편 두 분이 서로를 아는 거.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욕구가 뭐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메커니즘이 뭐고를 이해하는 게 먼저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 말고 그냥 아는 거. 아는 거가 제일 먼저예요. 그걸 둘 다 몰라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남편분들한테 돌 맞으려나. 남편분들은요. 거의 엄마들이 들으니까 괜찮아. 아내분들이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진짜 진심으로 그냥 몰라요. 이거는 아내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저 사람이 나를 과소평가해 라든가 뭐 또는 내가 얼마나 집에서 힘든지를 일부러 이렇게 나쁘려고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들은 죄송합니다. 자기들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섹스리스 극복의 첫 번째 솔루션이자 마지막 솔루션은 육아 및 가사 분담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 성욕감퇴의 가장 큰 원인이 맞아요. 그 피로감이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육아와 가사 노동으로 피로감이 쌓이면 맞아요.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전 육아휴직도 두 번 했었고 또 지금은 워킹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바깥 일이라는 안 일 바깥 일이라는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직장 생활이나 밖에서 경제 활동하는 것도 너무 한국 사회가 좀 힘들다 보니까 피차 좀 지치는 부분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 맞아. 어쨌든 그 피로감 관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 반대로 네. 아내분은 성욕이 많은데. 남편은 성욕이 제로인 거예요. 왜 제로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남자도 역시 힘들어서. 육체적 피로도 있지만 또 특히 지나친 경쟁이나 아니면 그럼요. 압박감, 성과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남성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알지, 그럴 때 알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PD님은 네. 전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디로? 아, 네. 어디로? 어디로? 나 어디로 가요? 아니, 저희 상담사 옆으로 네. 아, 그래요? 제자리 옆에 자리 하나 만들어드릴 테니까 오셔도 정년보장 해주시나요? 아니 퍼펙트 하세요. 아, 네, 저는 그래서 피차 섹스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극복하는 좀 두 번째 솔루션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섹스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환상이나 기대 혹은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섹스라고 하면 정말 화려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실 삽입 섹스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에 뭔가를 막 쫙 느끼고 막 뭔가 영화처럼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스킨십의 따뜻함 그게 주는 그런 안정감 그쵸. 위로 맞아, 맞아. 때문에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몸이 더 뜨거워지고 더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그냥 디립다 그냥 하나의 행위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면 이게 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오늘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저기 아파요. 육아하면 목, 허리 막 팔목 깁스했죠. 저도 깁스했었거든요. 나는 정형외과를 엄청 오래 다녔어요. 그죠. 아. 온 관절이 다 아파요. 그냥 돌아가면서 다 고장나. 그런 것만 좀 만져줘도 저라면 막 마음이 좀 동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에피소드인데 뭐 저도 남자니까 그러니까 그 막 성욕이 동할 때 저희 아내에게 이제 접근해 가잖아요. 그럼 또 저도 나름 성상담사인데 아 부드럽게 또 깃털처럼 천천히 꾼을 막 해요. 그럼 이렇게 뒤돌아 있던 아내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기대된다.
그냥 뒤에서 안어 안기나 해.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뒤에서 백허그로 그냥 가만히 안고 있는 게 나에게 가장 행복감을 줘.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고 그냥 있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내가 그러다가 동할 수도 있는 거야. 괜히 허벅지 쓰다듬고 뭐 간지럽히지 마. 옆구리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달든 말든 막 이러면서 가고 그러지 말라고. 그건 그런 거 뭐 기교 부리세요? 그거는 내가 그걸 원할 때 그렇게 하라고. 아, 지금은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냥 뒤에서 가만히 안아줘. 그러면 내가 아,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게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남편분들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남편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삽입 섹스 원하지 않아. 그냥 내 아내가 손으로 그냥 나 잘해줘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로맨틱하다. 지금 이 순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아내에게 못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얘기를 못해요. 아내에게. 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는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내 남편이 이런 욕구가 있구나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세요? 할 것 같은데. 아, 저는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로맨틱한데. 아, 두 분 다 너무나 그러니까 이 방송은 너무 너무 바람직한 여성분들만 아니, 있어서 문제인 거야. 왜 못해? 왜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요. 아, 첫째는 내 몸은 뭐야? 나는 뭐야? 그렇게 내가 네 성욕만 만족시켜주고 나면 너는 그렇게 성욕이 채워진다고 쳐. 근데 나는 뭐냐고. 그럼 나도 해줘. 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이러면 되잖아. 야 이거 저 게스트 한 명 더 초대시켜 주...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여성분으로 게스트 한 명 더 사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야? 너무 이상적이세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보기엔 두 분은 왜 말을 왜 원하는 걸 말을 못해.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회한스러운 인생이에요. 솔직히 삶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때 그리고 저는 여기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스태프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때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와서 방송 보시겠지만 정말로 너무 다들 좋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저한테 주는 기쁨이 있고 또 아이한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들을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엄마로만 살았던 시간이 있었구나 분명. 얘만 보는 거야? 얘만 보여? 걔밖에 안 아무것도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랬던 시기 남편이고 뭐고 그랬던 시기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다른 또 그 다음 차원이죠. 저는 여성으로서 나의 기쁨이나 나의 쾌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면 그걸 몰랐을 때로 되돌아갈 수 없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좋다. 네.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책을 읽으시고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이것도 공부 안 하면 모르는 영역이더라고요. 정말로 이거를 나는 원래 알았어. 태생적으로 그냥 하니까 느껴지던데 라고 얘기하는 정말 복받은 조혜선 선배 같은 나 아니야. 제가 선배는 알아?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굉장히 저를 애송이 취급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진짜로. 아니 왜? 우림 씨는 몰라?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아니, 언제? 아니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how to? 그랬더니 방법이 있지 근데, 막 이러는 잘난 체를 아, 근데 진짜로 복받은 네. 관계는 바라보기입니다. 내가 아내를 내 인생을 망치는 원흉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고마운 사람으로 바라보느냐는 나의 생각과 행동 모두를 규정합니다. 둘의 관계에서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것보다는 손해보면 어때?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 뭐 더 할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나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나 때문에 바뀌어가는 아내분의 변화에 또 한 번 놀라게 되기도 하고요. 아내분들 역시나 여러분의 남자를 너무 외롭게 하지 않으신다면 섹스리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관심이 섹스리스의 원인이며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그 완벽한 해결책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과정이 때론 힘들고 꽤 길게 걸리더라도 일단 섹스리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우리 아이도 너무 예쁘지만 오늘 한 번쯤은 좀 아이를 일찍 재우고 나를 위한 시간을 네. 좋다. 어 좋네. 좋다. 육아 퇴근하고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거. 네. 엄마의 새일기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힐링되고 위로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뭐랄까 나의 욕망 이런 걸 감춰진 어떤 것을 누군가가 이해해 준다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은 이제 뭐 아이가 막 돌도 안 되고 막 이랬을 때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실 거고요. 나중에 최소 두 돌은 지나야지. 그래서 아나운서님이나 지금 벌써 이제 그렇게 되셨잖아요.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기셨을 때 그때 막 폭발적으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부는 해두자고요, 우리. 네. 네. 아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지금 육아에 몰입하고 있는 육아 홀릭 돼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 우리의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될까? 와닿을까? 와닿을까? 저도 이런 걱정이 저도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육아에 홀딱 빠져 있었을 때는 얘만 보였고 맞아요. 다른 여타의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부정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리 여성의 가슴과 엄마의 젖은 다른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육아로부터 해방된 졸업한 저의 이야기들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것도 하나의 강박이 되고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은 돼요. 어 그런가? 그런 내가 너무 또 몰랐나? 남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어떤 과정이든 어떤 주제든 간에 숙제로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나조차고 나 편하자고 조금씩 발견해가는 거지 이조차도 뭐 마음이 동하지 않으시면 안 읽으셔도 좋고 만약에 자연스럽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런 욕구가 생긴다면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제발 마음이 동할 때는 또 나의 그 흐름에 동참해서 그때부터는 좀 찾아보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러면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관계 수업 2편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다큐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인사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